안녕하세요. 방영아입니다. 오늘은 추운 겨울에 잘 어울리는 제철 재료를 이용해서 국밥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모든 영양을 구루 갖추고 있는 바다의 우유라고 부르는 구루를 이용해서 굴국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재료라고 하면 바로 굴이겠죠. 굴은 11월부터 6월까지가 가장 제철인데요. 좋은 굴을 선택하는 방법은 굴이 조금 통통하고 그리고 우유빛을 띠고 있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담겨져 있는 물이 조금 혼탁하지 않고 맑은 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안에 바다에 있었던 그 염분을 좀 없애주기 위해서 손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굵은 소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셔서 손으로 가볍게 한번 씻어주시면 되세요. 또 이렇게 씻는 방법으로 집에서 흔히 사용하시는 밀가루를 넣으셔서 이렇게 해서 가볍게 소금처럼 이렇게 조물조물 씻어주시면 되세요. 해감한 굴은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자, 다른 재료들도 한번 손질해 볼 텐데요. 숙주나물은 눈에 보이는 지저분한 것들은 좀 이렇게 손질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대로 물에다가 한번 씻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대파는 준비하셔서 버스타드에 썰어주세요. 흰 부분과 줄기 부분을 다 같이 해서 썰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나리는 잎부분이 많이 붙어있는데 잎부분은 조금 잘라내시고 손질을 하시고요. 한 3cm 길이로 적당하게 잘라주세요. 당근 역시 미나리와 같은 굵기와 길이로 채 썰어줍니다. 자, 에느타리 버섯을 손질해 볼 텐데요. 에느타리 버섯은 밑에 보면 이렇게 밑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잘라내시고요. 그리고 가닥을 떼어주시면 되세요. 이제 시원하고 깔끔한 국밥의 국물을 만들 시간인데요. 이렇게 냄비에다가 물을 10컵을 넣어주시고요. 준비한 무와 그리고 대파 잎 있으시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마 10cm 정도 이렇게 해서 한 장 정도 넣어주시는데요. 다시마는 보통 10cm 한 장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처럼 좀 작은 사이즈일 때는 한 4, 5장 정도 넣어주셔서 육수를 내주시면 되세요. 국물을 낼 때 기본은 찬물에서부터 넣어야지만 재료의 맛이 그대로 우러나기 때문에 찬물에부터 넣고 나서 불을 켜셔서 끓여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한 12분 정도 끓고 나면 다시마를 먼저 건져내시면 되거든요. 밑국물이 진하게 우러나고 있네요. 지금 육수가 끓고 있는데요. 끓은 지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지났을 때 다시마를 건져내 주셔야 돼요. 다시마는 글루탐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구수한 맛을 내는데요. 12분 이상이 지나가면 그 구수한 맛에서 떫은 맛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육수를 다시마를 넣고 오래 끓이시면 오히려 떫은 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한 12분 정도 끓이면 다시마는 건져내 주세요. 이렇게 두신 상태에서 불을 끄시고요. 자, 이렇게 끄는 경우에 여기에다가 갓소부시라 그래서 가다랑어 포를 집어넣어서 육수를 우려내 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가다랑어 포를 넣고 밑국물을 내야 하는데 왜 불을 끄는 건가요? 자, 갓소부시는 처음부터 끓는 상태에서 넣으면 갓소부시의 텁텁한 맛이 우러날 수 있기 때문에 갓소부시를 불을 끈 상태에서 넣어주셔서 한 20분 정도 우려내면 갓소부시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구수한 맛이 우러나거든요. 구수한 맛이 잘 우러났는데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체에다가 한번 걸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육수만으로도 벌써 구수한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 무는 그냥 육수를 우려내고 버리지 마시고요. 나박나박 썰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푹 물러져 있는데요. 그래서 무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세요. 자, 이제 굴국밥을 한번 본격적으로 끓여보겠습니다. 먼저 냄비에다가 준비한 냄비에 이렇게 육수를 넣어주시고요. 먼저 숙주나물 하고요. 그리고 당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진 마늘을 먼저 넣어주셔서 같이 끓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물이 조금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굴을 넣어줄 텐데요. 먼저 넣은 채소들은 한 소끔 끓여 익혀주세요. 자, 이렇게 국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 여기에다가 굴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준비한 굴을 집어넣어주시고요. 이 맛있게 끓이는 굴을 더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청주를 넣어주시면 청주의 향이 이 굴이 갖고 있는 비릿한 맛을 좀 없애주거든요. 근데 사실 굴을 집어넣고 굴을 얼마나 끓여야 될지 모르는데 굴을 끓이고 나면 굴은 이렇게 사이즈가 좀 작아지면서 이렇게 통통하게 익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되었을 때 여기에 아까 준비했던 대파, 어스타를 썰어놓은 거 하고요. 그리고 에느타리 버섯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한번 에느타리 버섯 살짝, 버섯은 살짝만 익으면 되니까 넣어주신 상태에서 국간장 하고요. 그리고 새우젓이 있으실 때는 새우젓을 넣어주시면 굴에 간도 되면서 그리고 또 감칠맛을 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새우젓도 같이 넣으셔서 익혀주시는데요. 새우젓은 처음부터 다 넣지 마시고요. 한번 끓이신 다음에 나중에 간을 보면서 가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부글부글 끓여주시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후춧가루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주신 다음에 한번 버섯이랑 대파가 들어가 끓고 나면 육수, 아까 끓일 때 준비했던 무, 나박선 무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새우젓과 국간장이 들어갔지만 간이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약간 싱거워서 소금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소금을 넣어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미나리 넣어주시면 미나리의 향이 나서 굴의 어떤 감칠맛과 구수한 맛에 미나리의 향긋한 맛이 더해져서 훨씬 더 맛있는 굴국밥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살짝 끓이면 굴국밥 완성입니다. 향긋한 미나리가 더해져 더 맛있는 굴국밥. 뜨끈한 국물이 온몸을 녹여줄 것 같은데요. 시원하게 섞어서 얹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통하게 익은 굴을 위에다가 얹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나리와 대파, 당근도 같이 곁들여주시면 바다의 향이 물씬 나는 영양 만점의 굴국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영양의 보고, 굴을 넣어 만든 굴국밥. 신선한 제철 재료로 만들어 더 맛있습니다. 오늘 만든 굴국밥의 포인트는요, 가쓰오부시 육수를 잘 내는 게 중요한데요. 불을 끈 상태에서 20여 분 정도 가쓰오부시로 충분히 맛을 우려내서 시원하고 구수한 맛을 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맛과 영양이 한 그릇 가득 담긴 굴국밥. 겨울이라 더 맛있는 최고의 보양식. 굴국밥으로 온 가족 건강을 챙겨주세요.